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자, 오늘은 바로 어디에 와 있냐면, 자, 동해바다 아닙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 자, 이 제주도에 와가지고요. 자, 여기서는 해루질이 아닌 바르잡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해루질을 해가지고 어떤 생물이 사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루질을 하러 같이 가요. 렛츠 고! 여러분, 먼저 제주도는 진짜 이게 바다와 도로가 진짜 가까이 있다고 든 게 뭐냐면 여기 찻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찻길인데 여기 이렇게 그렇죠. 거의 지금 뭐 차 탔어요. 지금 찻길로 가고 있는데 그럼 안 돼. 지금 내 발 밑에서 놀고 있네 이 새끼야. 자, 여러분 잡았습니다. 자, 잡았는데 찻길에서 놀고 있었어요. 보통 강원도는 이제 동물들 로드킬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해산물 로드킬 당해요. 저기 다시 던져줄게요. 썩 꺼지거라. 빨리 바로 들어가서 해루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해루질 하러는 처음 와보는데 와, 여기 보시면은 소라 같은 거, 이게 뿔소라 크기랑 이런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동해안은 저 멀리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는 이제 해루질이 합법화된 곳에서만 해야 됩니다. 까딱하다가 그냥 바로 진짜 새거랑 차고 인생 삭제, 채널 삭제, 벌금 삭제. 자, 일단 오, 개가 있는데 동해안 개랑 좀 비슷하네요. 오, 너 왜 이러니 다리가? 다리 누가 그랬어? 굉장히 많이 나갔네. 그냥 제가 얼마 전에 튀겨 먹었던 쫄짱개랑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개라고 보시면 돼. 요 버려. 야, 살아있는 것도 쟨 참 기특하고 대견하다. 또 한 마리 더 있는데 계속 도망가지? 그래도 넌 나한테 잡힐 수밖에 없어, 이 새끼야. 자, 얘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지금 처음 본 종류예요. 일단 동해안에는 없는 종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바다 고둥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 고둥들이, 욕해서 죄송한데 이 새끼들이 이거 한 마리씩 다니면 괜찮은데 이게 무리 짓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바다의 개미예요. 진짜 얘네한테 걸리면 라떼입니다. 다 뜯어먹어 요버려. 이게 좀 큰 게 있습니다. 똑같은 종류인데 집게가 아까보다 작죠. 근데 얘는 다리는 다 있다. 너는 축복받았다 이 새끼야. 보시면 집게가 작고 얇은 거는요 딱 보면 암컷이에요. 자,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얘 집게 아까랑 크기 비슷한데 두껍죠. 배를 보시면 여기 수컷입니다. 수컷. 네, 그렇죠. 이렇게 그냥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TMI 버려. 여기 보시면 안에 소라가 있는데 지금 이미 들어갔어요. 나와봐, 나와봐. 이 쑥스러움이 많은 친구들이라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분명 나와. 버려. 보시면 개 한 마리 까딱거리면서 지금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눈치챘다. 벌써 눈치 게임 1 외쳤다니까 지금. 허구한 날 개가 해조류 먹고 잊어버려. 돌문어 같은 거 잡고 싶어요. 돌문어. 자, 여기 보시면 소라게들 보이시죠? 소라게들. 저 소라게 아까 못 보여드린 소라게들 여기. 새끼 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쏙 들어가 있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쑥스러이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쑥스러워? 샤이보이. 자, 여러분 라떼입니다. 시체 발견했어요. 라떼어요. 여기 뭐 있냐? 자, 여기에는 돌문어가 있나 봐. 아, 라떼다 이거. 오늘 돌문어 잡는다. 뭐야 이거? 거의 다슬기 제사 지내네. 여기 안에 통에는 너무 불쌍하다. 자, 여러분 팡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근데 좀 달라요. 아, 집게만 되게 비슷하고 등갑은 완전히 좀 다른 종류예요. 근데 이 녀석 이게 성질 보세요. 성질. 이 어디서 화를 내. 이게 살려줄게. 밑에 물고기 치어들 조그마한 것들 보이세요. 네, 얘네들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고요. 지금 재미있게 놀아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저 중에서 한 10% 정도만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뒤진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스펀지 있죠. 이거 스펀지. 이게 진짜 스펀지예요. 여러분 왜 스펀지밥이 바다에 있는지 아시나요? 스펀지밥이 바다에 있는 산호 같은 걸로 만드는 게 바로 스펀지입니다. 자, 저도 얼마 전에 알아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렇게 여기는 그냥 여기 스펀지가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산호들이죠. 만지면은 진짜 스펀지 같아요. 네. 그렇다고요. 자, 여러분 문어 발견했습니다. 문어. 어디? 우와! 우와! 자, 여러분 문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 어디 가려고 이게 올라오니? 으아! 아우! 자, 여러분 이게 돌문어입니다. 돌문어 귀엽죠? 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돼요. 동해안 대형문어는 진짜 보기 힘든데 여기는 뭐 문어 존이네. 자, 저기 살려줄게요. 아우, 와, 여기 또 있다. 와, 여기 보이세요? 오, 여기도 있고 엄청 많아요 문어가. 여기 보시, 빨판 느낌이 너무 짱나. 와, 저기 또 보이세요 문어? 와, 저기 있다 큰 거. 자, 얘는 사이즈가 괜찮은데 어디서? 아, 물릴까봐 무서워. 자, 큰 문어 방금 놓쳤습니다. 물릴 것 같아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와, 제가 동해안에서는 새끼 문어 그때 빵문이 한번 잡고 깃벌어 날뛰었는데 여기는 문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와, 와, 진짜 너무 귀여워. 먹물소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귀엽죠? 지금 빨간색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 그 화났을 때 물리면요 손가락 살점 나갑니다. 가. 네, 보시면 문어 보호색. 문어 어딘지 지금, 다 아시겠죠? 얘 지금 움직였어요. 야, 이상한 소리 내지 마. 짜시게 말해. 와, 진짜 안 떨어진다. 와. 야, 일로와.
야, 여기 육지야, 육지야. 아우, 야, 물에 가야지, 물에. 살아, 물 줄게, 물 여기, 물. 이 빨판 느낌이, 어우, 어우, 진짜 장난 아니야. 와, 나온다. 갈 데 없어가지고. 저기 뒤에 새끼 있고, 저기도 있고. 와, 이게 무슨. 저기 문어 한 마리 또 있죠? 네, 이건 저희 그림자예요. 안녕하세요. 내 그림자를 밟고 오고 있구나. 대응망덕한 새끼. 자 여러분, 문어 두 마리 싸우다가 한 마리가 겁에 질리면 문어는 하얀색이 됩니다. 작은 녀석이 피했죠. 쫄보 같은 녀석. 다윗도 골리앗이랑 싸웠는데 나도 사실 쫄거야. 색 변한 거 보이세요? 주변 색이랑 맞춰가지고 제가 오니까 색을 이렇게 확 변해버렸네. 와, 진짜 기가 막힌다. 얜 눈치 못 채고 있어요. 너 왜 다리 하나 잘렸니 여기? 자, 이제 색깔 지금 바꿀 겁니다. 저거 보세요. 아우, 여호호, 오징어인 줄 알았네. 문어의 자존심을 지켜라. 돌문어들이 여기 죽은 건가? 아니네. 저 여기 지금 세 마리나 올라와 있어요. 얘네 너 물에 너 소라게 먹고 있었니? 물로 가야지, 물로. 물로 얘네 다 보내줄게요. 저 다 육지에 이렇게 있네. 물이 빠져서 그런가? 아니면 너네 쉬고 있니? 아, 밖에서 숨 오래 못 쉴 텐데 너무 많이 올라와. 알아서 해. 자, 이 녀석들 몇 마리만 잡아서 문어 라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큰 녀석들만 잡을 거야. 자, 여러분, 개를 잡아서 제가 문어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개는 너무 조그마한데 이런 개를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가 좋겠어. 알 안 베고 있지? 됐어. 그러면 알 안 베고 있으면 넌 대졌어. 문어한테 줘볼게요. 이 문어한테 개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다. 너 맛있는 거 먹을 뻔했는데 못 먹었어, 새끼야. 보여드릴게요. 뭐야? 발끝으로 찼는데? 지금 걔는 계속 도망가는 것 같고. 아, 못 찾았네. 저 바보 같은 새끼. 자, 여러분, 지금 봉지를 얻어서 문어 쉐키들을 조지러 가고 있습니다. 자, 딱 두 마리만 잡을게요. 사이즈가 좀 있는 두 마리만 잡아서 한 마리는 라면에 넣어서 먹고 한 마리는 문어 수케를 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어 쉐키들 다 뒤졌어요. 자, 여러분, 여기 괜찮은 크기의 문어가 있습니다. 바로 잡을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와, 돌을 들고 있어요. 돌을. 돌이랑 같이 넣자. 와, 이 빨파 힘이. 자, 일단 이 돌을 뺄게요. 야야, 돌 놔. 자, 일단 한 마리 더 탐색을 할게요. 사실 진짜 여기 있는 녀석들 다 쓸어가고 싶은데 그럼 안 되죠. 타지에서 놀러와서 그렇게 막 많이 잡고 하면 안 되죠. 딱 먹을 것만 잡아야죠. 이 문어가 변신의 귀재예요. 지금 어디 숨어있는지 몰라요. 문어야? 문어야, 어디니? 문어야, 나와라. 이게 뭐지? 이거 뭐죠, 여러분? 아! 군소예요? 아니죠? 야, 이거 뭔지 모르겠네. 버려, 싫어. 문어야, 너 여기 있구나. 보이시죠? 여기 이런 거, 애깅이라고 하는 건데 낚시용품인데 뭐 문어나 갑오징어 이런 거 잡을 때 쓰는 건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문어 저기도 있고. 그나마 얘가 좀 큰데 여기 잠깐 있으라고 하고. 기다려 보지야.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 혼자 올라와서 지금 댐져 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에 넣어볼게요. 아이고, 그래, 육지로 왔다가 이게 물이 빠지면서 말라가지고 죽어버렸나 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빼가지고 다 살려준 거예요. 큰 녀석으로 하나 나와라. 아까 이 녀석이었구나. 아이고야, 가자. 귀여워. 가자. 뭐야, 너 죽었구나. 죽어 있었구나. 미안해. 들어가 있어, 그냥. 사람인 줄 알고 어쩐지 허옇더라. 너도 죽은 거야, 말라서? 와, 너도 죽었구나. 너도? 와, 여기는 문어 시체밭이네요. 여기도, 와, 얘 큰데. 여기 보세요. 이게 좀 전에 죽었나봐요. 죽은 문어를 개가 끌고 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야, 이게 살아있을 때는 개 새끼가 아주 그냥 문어한테 먹히더니 지금은 맛있게 먹네. 맛있게 먹어. 복수해야지, 이럴 때. 여기 다 죽어있어. 여기도 죽어있고 저기도. 아, 이렇게 죽을 거면 다 잡을걸. 와, 엄청 귀여운 새끼 문어입니다. 거의 팡문이랑 똑같네. 일로 와봐. 못 뺀다. 얘 크다. 와 큽니다. 이 녀석까지 딱 두 마리만 잡을게요. 자, 여러분, 이 두 마리 가져가서 아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너네 진짜 라떼써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어 새끼들을 다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따라라. 이 문어가 좀 아쉽게도 오는 과정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네, 댐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따로 나글락 통에 담아두고 냉장고에 놓은 상태인데 냄새는 안 나네요. 굉장히 신선해들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느낌.
이야, 크기 괜찮죠? 제 얼굴 크기 보이시죠? 제가 얼굴 진짜 작거든요. 구라예요. 한 마리는 라면에, 한 마리는 숙회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약간 구린내 난다. 조져지자. 자, 그럼 바로 손질부터 해볼게요. 칼질 당하자. 난도질. 자, 여러분 지금부터 문어를 손질할 겁니다. 문어의 내장을 빼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눈 보이시죠? 여기 뒤에 보면요,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이 공간을 잡아서 사정없이 뒤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내장이 나와요. 자, 보이시죠? 이게 내장이에요.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이거 잡아 뜯어. 과감하게, 아하, 아, fuck! 물을 틀고 같이 할 거예요. 과감하게. 으아. 네, 보시면 먹물이에요. 여기 먹물 주머니. 자, 먹물 주머니 뜯어. 자, 다 뜯어. 냄새 좀 납니다. 자, 그리고 얘네 쫙쫙. 점액질 쫙쫙, 쫙쫙, 쫙. 여기도, 여기 뜯어서 버려. 자, 그러면 여기 문어 안이 아주 깨끗해졌죠? 상큼하다. 자, 되게 애처롭게 보는데 미안해, 감겨줄게. 감아. 자, 이렇게 한 마리 문어 손질 끝. 자, 여기 보시면은 문어 대가리에서 나온 거예요. 저 멀리 꺼져. 와, 이 먹물 보세요. 자, 얘는 먹물이 남아있어. 얘는 날 공격을 안 했던 녀석이야. 착했던 놈이구나. 자, 다 뽑아줄게. 내장 갖다 버려. 먹물 씻어. 야, 이 먹물이 보시면 잘 안 빠져요. 두 마리의 문어 기본 손질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자, 이제 근데 이 녀석의 점액질, 이 녀석들도 점액질을 굉장히 보세요. 거품이라 하죠. 아주 shit the fuck 같죠. 이 녀석들 점액질을 제거해 주려면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바로 군소 같은 쉐기들이에요. 소금에 얘네를 절여줄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주도로 놀러와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붉은 소금을 사려고 했는데 주변 마트가 다 일찍 닫아버려서 지금 붉은 소금이 없고요. 맛소금으로 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괜찮아요. 다 부어버릴 거니까요. 자, 다 부었다. 점액질 조지자. 조져 조져. 그럼 엔젤로 조져. 어우, 점액질 근데 소금 양을 진짜 많이 하니까 많이 빠진다. 아, 이 느낌이, 이 짤 때 약간 느낌이 이거 뭐랄까, 이게 약간 이게 뭐랄까, 이게 돌리고 싶기도 하. 그냥 shit the fuck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문어 이빨이에요.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문어인데, 자, 여러분 말랑말랑한 문어의 주식이 딱딱한 게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먹냐면은 보시면 이렇게 앵무새 부리처럼 돼 있어요. 구조가 굉장히 지금 날카롭거든요. 이 앵무새 부리처럼 돼 있는 걸로 게 등껍질을 뚫어서 안에 체액이랑 살을 다 뽑아 먹는 거예요. 문어에게 물리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다 버려. 나쁜 녀석들. 문어 손질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되게 좀 뽀득뽀득해요. 뽀득뽀득해요. 자, 이제 이 녀석을 소리 미치겠다. 너무 좋다. 바닷가 앞에서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네 고향 앞에서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여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어 숙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부어줍니다. 언. 그리고 바야 물이 끓기 시작하면요, 아주 재수없어 오져버린 손질된 돌문어 입장 잘가연. 자, 원래는 여기다 무 뭐 이런 것들 약간 육수를 낼 수 있는 걸 넣어서 해도 되는데 사실 뭐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푹 삶으면 돼요. 자, 그래도 잡내를 제거해야겠죠. 자, 여러분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날라다니는 녹차 새끼입니다. 녹차가 잡내 제거에 아주 훌륭해요. 삶아졌을 때 이 문어 이 모양이 진짜 기가 막히죠. 콕콕. 자, 저도 솔직히 녹차 문어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이 녹차를 아는 지인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추천을 해줘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비위가 기가 막히게 약하니까요, 딱 먹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니기만 해봐. 건져 올릴게요. 어우, 야, 무거워. 요렇게롬. 아유, 안녕. 살아있는 것 같죠? 네, 죽었어요. 데졌어요. 자, 여러분 원래 문어 숙회는 소주잖아요. 네, 저 술 한 잔만 먹으면 기절합니다. 사이다. 어우, 야, 우와. 이 새끼야. 자, 일단 다리 먼저 잘라. 머리를 베버리자. 어서 썰기. 문어 숙회는 얇게 썰면 썰수록 맛있대요. 보시면요, 조호흘라 두껍죠? 방금 손톱 나갈 뻔했다. 자, 이렇게 문어 숙회가 완성되었습니다는 구라예요. 자, 왜냐면요, 가장 필요한 게 없어 지금. 따라라. 그렇죠, 이게 필요하죠. 이게 필살기니까. 사실 그냥 고무에다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문어 숙회랑 똑같아요는 구라예요. 개소리죠. 자, 그리고 이제는 라면을 끓여서 같이 한번 상차림 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아삭 내 가슴속 라떼서요. 뭔 소리야? 라면을 끓일 문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수 오지게 터지는 문어 입장. 푹푹 삶아줘라. 너는 어차피 라면이니까 두 번 데져야 돼. 자, 여러분 문어가 어느 정도 빨개진 거 보니까 굉장히 쑥스럽나 봐요. 자, 이쯤 돼서 이제 라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라면 두 개 먹어야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직접 잡은 돌문어 라면도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돌문어 크기 보세요. 이 삶았는데도 손바닥보다 큽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이랑 수케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너 머리 롯됐어요. 자 여러분 드디어 직접 잡은 문어 수케와 문어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따라란. 야 이 문어 수케 야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세요. 아주 통통하게 잘 익은 거 보세요. 크기도 커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딱 보시면 어서 썰기 굉장히 잘했죠. 네 그냥 막 썰은 거예요. 자 그리고 문어 라면. 이 문어 이 한 마리 이 쉐끼 이거 보세요. 이 돼지 문어 쉐끼. 자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추베르 침 나오네. 자 문어 수께 바로 먹어볼게요. 자, 여기 초장이 찍어야 됩니다. 초장에 초장. 와 진짜 맛있어요. 와 하나도 안 비리고 와 진짜 90%가 초장 맛. 원래 그렇잖아요.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 맞다 술 말고 사이다. 아우 사실 사이다 잘 못 먹어요. 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와 바로 라면 갈게요. 바로 라면 원래 들고 먹어야 돼. 오늘 팔 운동 되겠다. 와 이거 제가 안성탄면 샀거든요. 근데 또 맛이 달라요. 이게 문어 육수를 끓인 다음에 바로 이 육수를 했잖아요. 근데 원래 문어 육수로 한 라면이 진짜 맛있대요. 근데 와 진짜 맛있네. 이 새끼 너 뒤졌어.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와 팔 너무 아프다.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약간 지금 여기 뒤에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바다예요. 바다 앞에 길바닥에서 약간 거지 행색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새 너무 맛있는 것만 먹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요새 댓글에는 맛있는 거 좀 먹어라 힘내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해파리 먹고 아주 돼질 뻔했거든요. 아유 침 튀겼다. 자 지금 여러분 제주도에 와가지고요 원하던 돌문어를 잡아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어봤습니다. 다음에도 제주도에 와서 자 이런 컨텐츠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이요. 넌 아주 날라가겠다. 내가 그냥 먹어줄게. 앙.